돌싱글즈 공식 커플 이다은과 윤남기의 재혼 준비가 착착 진행 중이다. 21일 첫 방송된 돌싱글즈 외전에서는 두 사람의 근황이 전해졌다. 경기도 시흥에 살던 윤남기는 이다은의 동네인 서울 강서구로 이사했고 마치 신혼같은 연애 중이다. 이제 4살이 된 이다은의 딸리 은니는 윤남기를 아빠라고 부르며 잘 따랐다. 완전체 남다림의 가족의 모습은 보는 시청자들을 절로 흐뭇하게 만들었다. 윤남기의 첫 집들이에는 돌싱글즈 멤버들이 총출동했다. 이혼이라는 공통 경험으로 서로에게 끈끈한 이들은 남들에게는 쉽게 말할 수 없는 속 깊은 고민까지 나누는 사이처럼 보였다. 이날 이다은은 윤남기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고민했던 이야기를 돌싱글즈 멤버들에게 털어놨다. 갑자기 면접 교섭 이야기를 꺼낸 이다은은 나 전 남편이 아기를 안 보겠다고 연락이 왔다라고 운을 뗐다. 이다은은 돌싱글즈 방송을 보니까 전 남편이 좀 그랬나 보다. 아기한테 혼란을 주기 싫다고 했다. 윤남기에게 아이한테 잘해달라고 전해달라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. 3일 동안 울었다라는 이다은은 윤남기에게 티를 못 냈다. 철륜을 끊는 것 같은 마음이었다라고 했다. 지켜보던 MC 유세윤은 어렸다라며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였어도 전 남편 분과 같은 결정을 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.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또한 유세윤계에 공감하면서 아이가 아빠라는 호칭을 누군가에게 쓰기 시작하면 또 다른 아빠가 있는 건 아이에게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. 아래는 관련 영상이다. 도혜민 기자, 하이닝, 두의 터프 포스트, 태양.